폴트카인데요. 바다가 없고요. 수도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요. 사막이 가득해요. 저는 비잔틴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 바로 점성술 달려야지. 보아라, 육자리 성지를. 보아라, 육자리 문화를. 바로 그냥 철제 달릴까? 철제 달려서 홍콩 잡아먹고. 그래야 될것 같죠? 홍콩 잡아먹고 상업단지 짓고. 이거는 정복전쟁을 하는 게 맞다. 왜? 나는 로마니까. 식량이 없다고? 식량이 왜 필요해? 지금 성지가 6인데. 식량 그런 건 나약한 이들이나 가는 거예요. 이게 멀티에서 비잔틴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종교 창시할 때 성지에서 2점씩 나온단 말이야. 남들보다 무조건 종교를 존나 빨리 창시할 수 있어. 철이 두 덩이가 있다고요. 에? 한 덩이가 아니라 두 덩이가 있다고요. 어? 운전차? 운전차 무조건이지. 나왔다. 동방정교. 나왔다. 직업전이. 와, 이겼다. 씨발. 이게 무슨 천문화? 아, 맞다. 나 비잔틴이지. 직업윤리 개혁운동. 와. 이게 양아치. 내놔, 일꾼. 내 종교를 믿어라. 아이고. 그렇지! 내 종교를 믿어라! 믿으십시오. 당신에겐 그 길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야, 브라질 미쳤다, 땅.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에픽이라서 나간 사람이 저건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눈물이 나겠군. 개혁운동 뭐야? 왜 이렇게 쎄? 원래 이게 비잔틴이 도시국가 죽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득 보는 문명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치스를 따라라. 죽어서 나의 종교가 되어라. 네, 다음 턴 되면 성지가 12로 바뀌거든요. 12 생산, 12 문화, 12 신앙으로 바뀌거든. 야, 진짜 말도 안 돼. 왔다. 와버렸다. 신성한 길이요? 아니요, 사막의 전설 먹었어요. 어허, 얌전히 나의 종교가 되시오. 어찌 그런. 내놔. 아, 골드 너무 아름답고. 아, 종교가 전파된다. 아, 이 문명의 히포드론 뽑으면 군기병은 공짜로 주거든요. 문제는 중기병이 등자 뽑힌 이후로부턴 기사야.
이사 물량 이길 수가 없지 이 운명이. 고유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해봐야 중갑병이 끝인데. 좀 불쌍하긴 해? 포르투갈 입장에선 그냥 얌전히 내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병사들 쳐들어오더니 멸망시키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불쌍하면 따지는 건 내 역할은 아닌 것 같아. 뽑으면 강한 문명 뽑았어야지. 아, 이것은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대를 위해 내가 순수 준비했지. 와, 데미지 70. 아, 이거 공짜로 유닛 퍼다 주는 거 사기야, 진짜. 말이 안 됨. 그러나 어찌 약한 문명들이 강한 문명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으리요. 아, 힐데가르트 못 먹었어? 뭔 놈이야 힐데가르트? 오, 나이스 신권. 이게 딱 뚫리네. 그대의 죄는 운이 없는 게 아니오. 그대의 죄는 나약한 것이오. 죽어라! 진짜 불행은 따로 있어. 힐데가르트를 먹지 못한 나의 불행이다. 아, 너무 달아요. 아, 한 턴이요. 행사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아, 성지. 그래, 이걸 갖고도 생산력이 높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지? 와, 미친. 10 10 10. 정신 나가버렸다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일단 포르투갈을 부셔버립니다. 아, 먹었다. 좋다. 훌륭하다. 테오도라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비잔틴을 바실레우스만 하다가 테오도라를 한 번밖에 안 했거든. 내정판으로. 그것도 종교 승리. 너무 사기인 게 명확해가지고. 멀티에서 해보면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해보려고 딱 한 판 했는데
야 이거 말이 안 되네. 초반에 스타트 식량 없어서 개망하는 땅이었는데 사막의 전설 한번 가니까 이걸로 뭐 그냥 야 이거 성지 두 개가 30이야 30 말이 돼? 개혁 운동하고 기업윤리안 먹으니까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히포드론 몇 개 짓고 의식과 먹으면서 종교 전파시키고 그 다음에 개혁운동 빨 받아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히포드론에서 나온 기사로. 야 이거 바실리우스가 필요가 없다. 그냥 쎄 그냥 사기야. 그거 외에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